ABC 가정법, as if 가정법, it's time, 뭐, 가정법. IVC는 해석하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야. 뭐뭐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고.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또, it's time은 뭐뭐 할 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IVC부터 한번 가볼게요. IVC 가정법. IVC 다음에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자, 어디에 정리를 한번 밑에 좀, 어이구야, 문제가 있구나. 자, 여기에.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자, 우리 가정법 과거가 뭡니까? 가정법 과거. 자, 가정법 과거는 자, if 자, 주어 공식 얘기해 보자. 주어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 그리고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나오고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다시 한번 쓰자.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as if IVC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as if IVC도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as if IVC 가정법, as if 가정법. 둘다쓸수 있는데, 얘도 뒤에는 뭐가 올수 있다? 가정법 과거도 올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올수 있어요. 볼까? 그러면은, 주어,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 이렇게 나오면, 얘는 가정법 과거. 주어, had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요. 얘는 가정법 과거,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낮이 익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잘 봐. 여기에서 따왔어. 가정법 과거는 요거를 딱 따간 거야. 요거 있죠? 똑같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디에서 떼갔다? 요거에서 떼간 거야.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되겠죠? 오케이. 가정법 과거에서 요거를 떼갔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요 부분을 떼간 거예요. 그래서 as if랑 IVC 가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요 부분만 쫙 옮겨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요 부분 파란색으로 칠하면 요 부분이 쏙간 거예요. 자, 공식 기억하자. 자, 그러면 예문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일단 IVC 가정법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해석 봐봐.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라면 좋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과거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그냥 뭐뭐라면 좋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뭐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일단 공식 요거 기억해 주세요. 당연히 요것도 기억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요것도 기억하죠. 오케이. 자, 요거 같은 표현이야. 같은 거예요. I've never had my own room. 나는 내 방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내 방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는 지금 현재 사실을 얘기를 해? 과거 사실을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내방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과거. 현재죠? 현재를 가정법으로 쓰면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과거로 쓰지. 그러면 요거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그래서 I wish, I, 동사의 과거형, had my own room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실제로는 뭔데? I'm sorry, 유감이다. 유감이다. 왜 유감이야? 내가 내 방이 없어서 유감이다, 이 말이야. I don't니까 시제 뭐다?
현재 시제 나왔어요. 현재. 자, 내가 내 방이 있으면 좋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내 방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야. 반대로 My grades are bad. 내 점수가 지금 나빠.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 내가 시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했더라면 어느 게 맞을까요? 공부했더라면 하는 거는 과거잖아. 그러면 가정법은 뭘 쓴다? 과거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요거를 가져가야 되겠지? 그래서 주어 had pp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harder for the exam. 내가 시험을 대비해서 더 많이 공부했더라면 좋을 텐데. 왜? 점수가 나쁘거든. I'm sorry, 유감이다. 왜? I didn't study.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이거는 시제가 뭐다? 그래서 과거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예문 한 개 더 볼게. I wish I had brothers and sisters. 내가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아니면 있다면. 그렇지. 이 말은 뭔데? 유감스럽게도 I'm sorry. 뭐가? I don't have 형제자매 이렇게 되겠죠. 내가 형제자매가 없어서 유부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I wish they had chosen my script. 그들이 내 스크립트를 선택한다면, 선택했더라면. 했더라면 좋을 텐데. 선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요 말은 또 뭐로 바꿀 수 있다? I'm sorry, 유감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안 돼. 자, they, 과거니까, didn't. Didn't choose. 이렇게 되겠죠. 뒤에는 블라블라.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습니다. 이번에는 as if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할 거야. 자, 내려가자. as if, 가정법 과거,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고, 자, 요거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예문 보자. 자, 요것도 표시하고 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얘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요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 줄리는 설명합니다. 그 개념을.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선생님이었던 거야 선생님인 것처럼이야 가정법 과거 나왔으니까 선생님인 것처럼 내한테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사실 줄리는 선생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건 뭐다 시제는 현재 시제가 나왔어요 얘는 가정법 과거가 나왔고 자 데이크는 말합니다 마치 그가 뉴욕에 오랫동안 사는 것처럼 또는 살았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실제로 in fact 실제로 제이크는 뉴욕에 오래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 시제 뭐다 과거 오른쪽 한번 볼게요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또는 부자였던 것처럼 아니 월이니까 가정부 과거잖아 그럼 현재 사실에 반대 부자 인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부자다, 부자가 아니다. 아니다. In fact, she isn't rich. 이렇게 돼요. 현재. 되겠죠? Neil은 행동하고 있어요. 마치 뭐인 것처럼. 그가 우리를 봤던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과거로. 그가 우리를 어제 봤던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In fact, 사실, he, 뭐할까? didn't see us. 우리를 안 봤다?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 자. 오케이 자 it's time 가정법인데 요거는 뭐냐 it's time 요거 뭐가 나왔다 뒤에 뭐가 나왔다
요거 뭔가 주어하고 동사의 과거형 뭔데요? 우리 익숙하잖아. 이거 뭔데?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나오는 게 이거 뭐였어요? 가정법 과거 형태지, 그지?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그렇지? 자, 뭐뭐 할 때이다라는 뜻이야. 뭐뭐 할 때이다. 뜻은 뭐뭐 할 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할 때이다. 자, 볼게요. 예문 한번 보자. It's time you went to bed. It's very late. 너 자러 갈 시간이다. 너무 늦었어. 자, It's time 다음에 가정부 과거 나오는데, 자, 앞에 한번 보자. 이거랑 뭐가 다른데? It's time to go to bed. 이거랑 뭐가 다른데요? 비교해보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러 갈 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자러 갈 때다. 이제 자야 할 시간, 12시니까 자야 할 시간. 근데 얘는 뭔데? 너 12시인데 아직 안 자고 뭐 하는데? 이미 자러 갔어야지.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재촉이나 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이미 자러 갔어야 할 시간에 안 자고 지금 게임하고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고, 얘는 뭔데? 그냥 이제, 아, 이제는 우리가 자러 가야 할 시간 안녕. 이거고. 괜찮죠? 얘는 죽을래? 이런 말이에요. 왜안 자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알겠어요? 가정법 썼습니다. 자, 한개더 가자. It's time he gave us a call이니까 뭔가 뭐할 때이다. 그가 우리에게 전화를 줄 때인데 이 말은 뭐다? 이미 전화를 줬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주고 있지? 무슨 일 생겼나?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